이어서 대담으로 이어질 건데요. 이번 대담은 7분의 패널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과학기술대학 카이스트에서 블록체인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립한 카이스트 블록체인 학회 오라클의 김민준 학회장, 블록체인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개발팀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리서치를 진행하는 리서치팀으로 구성된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블록체인밸리 김희진 학회장,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과 이론을 공부하고 또 리뷰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탐구하는 홍익대학교 블록체인학회 하이블코어의 이규민 학회장, 또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 커뮤니티와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 경제, 디파이 등을 연구하고 있는 이 부산대학교에서의 블록체인학회 펍을 조승현 학회장, 또 블록체인 기술을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산업계에서 응용하며 100명 이상의 회원들을 배출한 서울대학교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의 조민규 학회장, 또 대학원,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열정적인 블록체이너들이 모인 연합 블록체인 리서치 학회로 이 카톨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권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연합학회입니다. 커그의 이진중 학회장. 이렇게 여섯 분과 함께 블록체인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교육 플랫폼 블록의 공동창업자이신 손희정 님이 대담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일곱 분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WB에서 미래 웹3 씬의 비탈릭들이 되실 각 대학의 학회장분들을 모시고 이 블록체인의 미래를 논하다 세션. 아, BWB의 꽃이죠. 이 세션을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네. 사실 웹3 씬은 20대 초중반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이끄는 사실 주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까지 큰 역할을 해주실 각 대학의 블록체인 학회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웹3의 미래와 국내 웹3 산업의 학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되게 그 대학들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세션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세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오래된 학회인 디사이퍼, 약간 비트코인 같은 존재일까요? 네. 이 학회의 부학회장님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사이퍼 부학회장 조민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다른 분들은 다 학회장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학회장분이 오시는 게 맞는데, 제가 나왔다는 게 뭐 저희 학회가 잘 나간다라는 거를 증빙하는 거기도 하고요. 장난입니다. 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그 사실 연구 차원에서는 이미 학회에서 너무 잘 하고 있고 미디어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좀 금전과 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합이라는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코인이라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산업 분야 또는 기술 분야들보다 훨씬 당위성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집단은 이해관계와 좀 벗어난 그런 집단들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학회나 아니면 법제화 기관들 정도가 될 텐데, 그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쓰니까 다음 차례로 넘기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과 같은 존재라서 그런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그 이렇게 오래된 디사이퍼보다 짧은 역사시겠지만 우리도 디사이퍼만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짱이다. 네, 벌떡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짜고 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카이스트 오라클 학회장이 김민주님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회계 이더리움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이자
지금 현재 학회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답게 디사이퍼랑은 조금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 공대다운 이런 공대적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는 뭔가 리서치보다는 실질적인 개발 그리고 프로덕트, 해커톤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한 분들에게 더욱 가산점을 드리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 말고도 뭔가 해외에 저명한 파운데이션들, 예를 들어 뭐 포카닷이나 뭐 니어나 네오나 이런 다양한 이제 재단들과 함께하면서 조금 더 글로벌 플레이를 지향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학회가 가지는 큰 미션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블록체인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학교, 기관, 그리고 학생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재들을 육성하고 배양해서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웹3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그게 두 가지를 좀 명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웹3랑 블록체인이 되게 통용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웹3가 웹3 이퀄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웹3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많은 보고서들이 이제 웹0부터 해서 웹3 이렇게 되게 단계적으로 구분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뭔가 끊김이 있는 디스팅트한 그로스가 아니라 기술의 혁신은 이어지는 컨티뉴스한 방식으로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누구든 이제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뭔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뭐 AI, 뭐 IoT 등의 이제 소프트웨어적 혁신 기술 그리고 뭐 로보틱스, 뭐 GPU, CPU, 뭐 반도체 같은 이제 하드웨어들이 다 같이 발전하면서 이런 저희가 꿈꾸는 웹3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회 중에 우리는 이더리움이다. 네, 이더리움이라고 네 앞으로의 오라클 활동 되게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또 이번에 제가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부산의 심장, 그죠? 부산의 심장에 다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신 네 부산대학교의 퍼블 학회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퍼블의 학회장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그 웹3 산업에 있어서 학회, 특히 저희 퍼블이 가져야 되는 역할은 저희 부산 지역에는 약간 이전까지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도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퍼블의 학회장이 되면서 했던 생각은 저희 퍼블이 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활성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이 서울과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퍼블의 역할 앞으로 되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합학회 커그 네 그 디사이퍼만큼이나 오래된 학회인데요. 커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커그라는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웹3의 미래는 결국 블록체인만이 줄 수 있는 탈중앙성이라는 가치에서 나중에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정해진 디파이나 NFT나 뭐 그런 이미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래에 어떻게 어떤 탈중앙성이 어떠한 그런 걸로 미래에 다가올지는 결국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회의 역할은 그런 새로운 시도를 자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게 학회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커그에서 제가 듣기로 투표 방식, 확률적
제곱 투표를 제안을 해서 실제로 체인링크 글로벌 해커톤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네, 민족 고대! 네, 고려대 학회 블록체인 밸리 학회장님께 밸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네, 한번 우렁차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기반 블록체인 밸리라는 학회에서 학회장 맡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고려대 기반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저는 저희 학회가 가장 오픈되어 있는 학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블록체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 맞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하고 웹3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오픈소스 정신이 그냥 개발자 한 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웹3 생태계와 문화에도 퍼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는 잘 받들여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DAO로서 시작을 했었고 현재는 DAO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리서치 활동과 개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좀 대중성과 다양화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에 대한 연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또 실제로 서비스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저희 학회 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패널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 넘어간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그 한국의 디자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 홍대 하이블은 기존의 학회들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하이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저희 학회를 왜 불러오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오늘 학회장님 분들이 입고 와주신 옷 색깔에서 왜 홍익대학교가 오게 됐는지 증명을 한 것 같고요. 가장 톡톡 튀는 학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서 좀 가장 신선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희 학회원은 조금 특이하게 한 20에서 30% 정도가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디자인 파트를 맡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품을 바라보거나 기술을 바라볼 때 개발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하이어라키에서 위계가 있고 어떤 게 사용자에게 중요한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웹3 디자이너분들에게 저희 학회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좀 웹3 디자이너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웹3 디자인하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약간 자조 섞인 농담이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올해 여름에 저희가 미드업을 열었을 때 그래도 한 30분 정도의 한국의 웹3 디자이너분들이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를 맡고 계신 분들의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이장님? 네, 그렇게 신선하게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웹3 디자이너 정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제가 같이 프로덕트 만드는 과정에서 한 세 분의 디자이너 분이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세 분 다 홍대 출신의 디자이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하이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웹3 디자이너 분들을 양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의 주제는 내가 제일 잘 나가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더 잘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의 미래의 비탈릭 분들이 웹3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재원하는 시간을 일부러 좀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어리고 패기 있는 우리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솔직하고 담백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현재의 정책들이나 이런 정부의 방향성 을 점수로 한번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몇 점인지. 그래서 우리 또 디사이퍼 몇 점 주시겠나요?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또 커그에서는 몇 점 주시나요?
저도 5점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또 오라클 또 저 이제 오라클의 의견이 아니라 김민준의 의견인데 네, 저는 2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박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이 벨리에서는 몇 점 주시겠나요? 벨리 의견 아니고 제 의견이고요. 저도 네. 네. 저도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퍼블의 승현님은 몇 점 주실 예정이신가요? 저도 5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규민님은 몇 점 주실 예정인가요? 저는 70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00점 만점에 지금 70점 주셨는데 나머지 10점 이하로 주셨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들? 네, 장난이고요. 제가 이제 그 10점 만점에 여쭤봤는데 그 규민님께서 7점이라고 하셨는데 70점이라고 대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점수를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벨리 학회장님 먼저 네, 얘기를 해주시겠나요? 아, 네. 제가 뭐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제 저도 학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고 실제로 서비스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저희 나라의 규제가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호함 때문에 뭔가 되게 도전적인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특히나 좀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람들을 이제 온보딩 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용자 여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기술 때문에 막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단계가 있겠지만 지금의 약간 규제 상황은 조금 더 이용자 보호와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투기를 막는 그런 방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저는 이 사업 내에서 좀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좀 더 이 모호함을 없애는 방향으로 좀 규제가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50점이라는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모호함, 정책의 모호함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도 그런 코인을 거래하는 거 중점으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블 학회장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0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인가요? 네, 100점 만점에 먼저 끊어주셨으니까 네, 네. 100점 만점에 네,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70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게 민간 플레이어들이 하는 행동과 정부기관에서 해주시는 활동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정부에서 규제라는 걸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게 장벽이기도 하지만 장벽을 쳤다의 의미는 우리가 관리할게라는 의미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쉽사리 어떤 정책을 내시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저 스스로는 뭐 아직 웹3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냥 일반 웹2 기업, 일반 기업들이 회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관심이 좀 많았던 편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회계 관련된 가이드라인 내주신 걸 보니까 물론 뭐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좀 성격이 다르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제도인 만큼 조금 움직임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후하게 쳐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 기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또한 되게 어쨌든 모호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러면 민규님, 네, 디사이퍼 부학회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5점을 드렸던 이유 자체는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블록체인이란 얘기를 들으시면은 되게 안전하고 투명한 기술 또는 뭐 거기 올라간 건 영원히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정부의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너무 일일비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시장과 기술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장적인 관점에 너무 매몰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 자체의 그 가치 중립적인 성격들을 많이 놓치고 시장의 규제 또는 소비자 보호 같은 형태로만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반대로 기술적인 차원에만 너무 매몰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장에 또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술의 응용 그 방법이 너무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또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져서 그게 기술만 너무 높이 사고 시장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5점을 드렸던 이유였는데 사실 100점 만점에 5점이라고 말씀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지금 부산 시장님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커그의 학회장님, 네, 커그의 학회장님께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장 블록체인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생각해도 규제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창업을 직접 해본 건 아니어서 그런데 학회장을 하면서 주변에 창업가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주변 얘기를 해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크립토 기업이 결국에 나중에 어떤 프로덕트로 나갈지 모르지만 실제로 미래에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런 토큰을 발행해두는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해외 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법인을 또 세우게 되면은 또 조항 하나하나 때문에 굉장히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굉장히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초기 스타트업에는 그냥 그게 큰 부분으로 큰 진입장벽으로 다가와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규제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해외 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스타트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그 토큰 발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산업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막혀져 있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큰 허들이고 그래서 되게 인재들이 다들 유출되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2점 주신 네, 민주님, 오라클 학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2점을 드린 이유는 이제 역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 80%가 있으면 나머지 20%는 그대로 따라온다는 그런 법칙인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역이 된 것 같고 아직도 블록체인이란 그 이 업계가 뭔가 대중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제가 블록체인 이렇게 믿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시골의사 박경철 이제 W 찾아서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소유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0.1%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점을 찍고 0.9%의 추종자들이 거기에 붙어서 이제 100% 인구의 미래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래를 봤을 때도 이제 뭐 2차 산업혁명에서의 공장, 뭐 헨리 포드의 자동차, 그리고 뭐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등등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더 넥스트 W가 결국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다음 W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크게 세 가지 규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ICO의 허용, 두 번째는 on-ramp, off-ramp solution, 즉 카드사 결제 허용, 마지막으로는 stable coin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ICO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이건 잘못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제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계좌를 트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리소스가 굉장히 무지막지하고 뭔가 그런 국가에 살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뭔가 이런 ICO나 혹은 그런 관련된 법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은 이런 혁신 스타트업들이 더욱 한국에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외로 유출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on-ramp, off-ramp solution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 UX 관점, 결국 즉 블록체인의 method option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내 사용자들이 크립토를 구매를 하고 혹은 크립토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원 인증을 하고 그런 스텝들이 결국
사람들이 유출이 되는 퍼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on-ramp, off-ramp 솔루션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완화가 된다면 사람들의 UX가 훨씬 더 증진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더욱 많은 유저들이 뭔가 웹3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코인 얘기인데 스테이블코인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그 체인 애널리시스의 컨퍼런스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그 유럽의 미카법, 뭐 홍콩의 그런 규제 현황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한국도 뭔가 slow chaser가 아니라 그런 법안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유연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뭐 UX의 증진이나 혹은 그런 유동성의 확장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 증진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역시 이 그 미래의 비탈릭 분들이 되실 분들이셔서 그런지 되게 똑부러진 대답을 다들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저희 그 승현님은 제가 일부러 정책 관련보다 이번 BWB를 개최해 주신 부산시에 영상 편지 타임을 한번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 카메라 보시고 저희 부산시장님께 우리 부산대 제발 이런 것 좀 지원해 달라. 네, 저희 시간이 5분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5분 동안 안 쓰셔도 되고 네, 30초 안에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우선 항상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블록체인 학회인 저희 푸블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산시 내에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그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부산시 내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혹시 그 부산 시장님과 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회장 여러분들 너무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학회 활동 계속해 주시면서 건강한 웹3 생태계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어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